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험이 이제 한꺼번에 세 개가 치러지다 보니까 제가 좀 바쁩니다. 이제 뭐 경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구급은 12시 40분에 끝나자마자 이제 가다반 정신없이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해설 강의하고 지금 이제 서울시 구급 요거 해설 강의 찍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자, 얼른 자, 제가 짧고 임팩트하게 뭐 이렇게 좀 왜 틀렸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총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법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분석을 좀 살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난이도가 조금 궁금하시죠?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7급하고 서울시 9급하고 오늘 같이 쳤는데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서울시 7급이 살짝 어려운 정도고 그러니까 서울시 9급은 작년에 비하면 작년 서울시 9급이나 재작년 서울시 9급에 비하면 어려웠죠.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술직인 걸 감안한다면 85점 정도면 상당히 잘 본 축일 거예요. 85점 정도면 상당히 잘 본 축일 거예요. 그 다음에 80점만 맞아도 아마 합격하는데 큰 지장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살짝 좀 어려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은 근현대사 비중이 엄청 높아요. 보통 이제 서울시가 한 7문제 정도 내거든요. 근현대사를.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근현대사를 무려 9문제, 45%를 냈습니다.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가, 8번, 백과사전입니다. 요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적중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공TV 특강 할 때 대동 운부군옥 작년 경찰 작년 북부여경에 나왔지만 제가 특별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다차사 특강 할 때도 이거 되게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다차사하고 제가 공TV 특강에서 기타 특강 하면서 제가 두 번 다 이 대동 운부군옥은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다. 특히 경찰이나 서울시에 엄청 자주 나올 거다 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렸죠. 자, 만약에 이제 쌤이 제가 강조한 그걸 좀 귀담아 듣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이 8번 문제를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몰랐던 사람은 저 8번 문제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8번 문제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0번 문제 러일 전쟁은 물론 이제 쌤이 이제 단순히 외우지 말고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러일 전쟁은 좀 되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러일 전쟁이라고는 주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북한 문제인데요. 자, 이 북한 문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2009년에 북한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작년에 2018년 경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이 북한 관련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북한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화해 무드, 그래서 이제 북한 관련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엊그제 공TV 특강에서 북한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뻔할 뻔자로 46년의 민주개혁과 그 다음 이제 북한 정부 수립 과정 그걸 낼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한 20분 정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북한 관련 주제를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요 8번하고 12번은 제가 좀 적중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시고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솔직히 제가 적중을 제가 가리킨 범위를 살짝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좀 센스와 좀 관련돼 있는데 다룬 범위, 그러니까 제가 교과서에서 다룬 범위를 살짝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18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좀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이나 10번이나 12번 문제가 체감적으로 살짝 어려웠지만 좀 꼼꼼하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좀 잡을 수 있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기본 강의도 한 3,600분 안에 아주 컴팩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이널 압축 정리나 그 다음에 이제 초스피드 개념편 같은 경우에는 뭐 1,300분, 1,800분 안에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빵꾸난 게 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봐봐요. 제가 잘 빵꾸 안 나거든요. 1년에 기출 문제가 305문제가 쏟아지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게 1년에 몇 문제 안 돼요. 제가 언급한 것을 벗어나는 게 거의 몇 문제 안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벗어났다고 해서 다른 강사들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제가 솔직히 불이타 주제는 훨씬 더 많이 적중한다는 걸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작년에 경찰 2차에 나왔던 여권 통문,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 국가직 지방직에 여러 번, 자, 제가 작년 상반기에 뭐 조소왕, 손진태, 자, 여러 번 제가 적중을, 상당히 좀 까탈스럽다고 하는 주제를 제가 여러 번 적중을 좀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좀 믿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공TV 특강이나 기타 특강 할 때는 좀 챙겨 들으세요. 제가 이번에도 4월 달에 다차사 특강을 다시 할 겁니다. 다차사 지금 문화 쪽만 돼 있지만 사회경제 쪽을 제가 할 겁니다. 자, 다차사 특강에서도 이 서울시 구급에 여러 개가 지금 적중이 됐죠. 잘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좀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홍범도죠. 뭐 요거는 뭐 3대 1짝 찍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도 창의군, 13도 연합의병의 이 홍범도 같은 신돌석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은 여기에 끼워주지 않았죠. 뭐 그거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문제는, 자, 요거 뭐죠? 그렇죠. 이게 황포탄 의거인데 우리가 동영 시즌 1인가에서 이 황포탄 의거를 낸 적이 있죠. 시즌 1에서 냈는지 시즌 2에서 냈는지 요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도 뭐 동그라미 2번의 이봉창,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의 백정기, 동그라미 4번의 윤봉길 다 어디 출신입니까? 한인 애국단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요건 뭐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3번 같은 문제는 뭐 고구려의 발전 과정인데 이건 잘 아시잖아. 지금까지 뭐 기출도 여러 번 됐고.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른 게 관국엄. 알겠죠? 3세기 동천왕 때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디귿. 371년에 고국원왕의 전사.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리을. 광개토왕이 죽은 이듬해 414년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건립됐고 427년에 평양천도를 했고. 요 정도는 뭐 순서배열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쉬운 편이에요. 뭐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건 향약 집성방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티귿은 이건 한치훈의 해동 역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요 4번 문제 같은 건 좀 쉬운 편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5번은 뭐 이거 5번 틀린 사람들은 진짜 이건 구급시험 준비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여러분 6번을 보면,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가 살짝 함정이 걸려 있어요. 자, 여러분 쌤이 1923년 1월에 1923년 1월에 경성 시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김상옥 의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김상옥 의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요 김상옥 의거의 연도 감각을 좀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건 치안유지법은 한국사의 절대 연도 중에 절대 연도라고 그랬죠. 1925년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니까. 자,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1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난이도가 살짝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7번 문제 틀린 사람은 없을 거고요. 조개무지 폐총은 일반적으로 신석기 유적지에서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가 뭐 대동 운부 군옥을 알았으면 선조 때 권문회가 저술한 자 어휘백과사전이죠. 요걸 알아서 우리나라 백과사전의 효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기억이 제일 빨라야 돼.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이제 난이도 중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주연문 장전상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주연문 장전상고는 이규경인데 19세기 중엽이죠. 정확한 연도가 안 나옵니다. 자 2015년 서울시 7급에 나왔던 문제잖아. 이 문제 그대로 다시 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제일 빠르고 기억니은 이건 이제 니은의 지복유서는 이제 이거 광해군 때니까 기억니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리을이 제일 늦죠. 이 이규경이 이덕무의 손자라 그랬지. 할아버지와 손자 이 관계만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오주연문 장전상고가 19세기 중엽 자 헌종 때나 철종 때 나온 그런 백과사전류 저서란 말이에요. 정확한 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8번 문제는 어쨌든 간에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만점 방지용 문제까지는 아닌데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9번 문제. 자, 근데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서울시에다가 이 제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문제 좀 약간 문제를 잘못 냈어요. 나홍기 아리랑이 26년이지만 이 나홍기 아리랑이 되게 오랫동안 상영이 됐거든요. 지금 마지막 기록은 대구에서 52년에 6.25전쟁 중에 52년에 아리랑이 상영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내가 봤을 때 9번 문제는 출제를 좀 미숙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자,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겠어요? 나온 게 아리랑을 26년이니까 그 26년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식으로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와요. 신경양파 문학이 20년대 중후반이잖아. 그렇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간에 요 9번 문제는 살짝 출제가 미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자, 요 10번 문제는 요거는 뭡니까?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얘가 좀 디테일합니다. 사실은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러일전쟁의 분위기가 있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국외 중립을 선언했지만 무시당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2월 9일날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선생님이 이게 일본의 치트키라 그랬죠. 선전포고도 없이 먼저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 뒤에 선전포고를 한 거죠. 졸라 얍삽한 새끼들. 그래서 이제 그걸 떠올리신다면 선생님이 수업시간 이야기한 그런 스토리를 좀 떠올리신다면 자 아마도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압축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주특기는 뭡니까? 그냥 무식하지 졸라 애운다. 내가 수업시간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왜 안 들어? 내가 스토리를 왜 이야기하겠어? 이런 순서배열 문제가 약한 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 암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부족하다 그랬지. 스토리가. 인과관계를 묻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공교롭게도 오늘 자, 경찰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구급에서도 이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뭐죠, 이거? 자, 그렇죠. 카이로 선언입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이죠. 자, 미용중 정상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자, 이런 뭐라고 전후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한다. 알겠죠?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자, 뭡니까? 포츠담 선언이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얄타 비밀회담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얄타 비밀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제가 2009년 이래로 북한 관련 문제가 단독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경감 문제 이게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게 특히 올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급속히 남북 간의 화해 무드 분위기가 조성되는 걸 보고 선생님이 아 이제는 북한 관련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단독 출제는 어렵지만 현대사 문제를 내면서 남과 북의 45년부터 48년까지 남과 북의 정세를 묶어서 문제를 낼 수는 있겠구나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어제 그저께 목요일날 공TV 특강에서 제가 북한 현대사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나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이번 기타 특강에서 북한 현대사를 다룰 거라고 제가 두 달 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두 달 전부터. 북한 현대사를 내가 다룰 거라고 기타 특강에서 다룰 거라고 두 달 전부터 내가 예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솔직히 국가직 구급 때문에 다룬 거 아니잖아요. 저는 국가직 구급이나 지방직 구급에는 북한 관련 문제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북한 관련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는 경찰 아니면 서울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TV 특강을 오늘 시험 전에 내가 잡아달라고 해서 지금 잡은 거란 말이에요. 왜? 오늘 서울시나 경찰에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이거 북한 관련 문제가 생소하지만 정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죠. 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소위 민주개혁, 토치개혁을 단행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조선인민군이 창설됐다 그랬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제가 강조했어. 북한이란 나라는 되게 독특한 나라란 말이야. 내가 엊그제 수업할 때도 강조했지. 북한이란 나라는 나라가 만들어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조선인민군이 먼저 창설됐단 말이야. 48년 2월 8일 날 창설됐단 말이야. 알겠죠? 그걸 알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그걸 알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50총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즉 국회의원 선거를 바로 정부 수립 직전에 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자 순서 배열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기업 디귿으로 가는 것만 고르면 정답은 쉽게 고를 수가 있죠. 2번입니다. 됐죠? 근데 어쨌든 간에 소재 자체가 되게 생소한 소재예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소재예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엊그제 수업 들은 사람은 그냥 쉽게 한 문제 얻어 걸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문제는 쉽죠. 요거는 이제 진성여왕 때니까 쉽게 정답이 4번. 3대번 골라야 되겠죠. 서울시 7급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이건 누굽니까? 대흥 나왔으니까 자 누구? 문왕이죠. 그러면 이제 쉽게 정답이 3번 전윤성왕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비변사니까 자 이것도 뭐 쉽게 자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암태도 소작쟁이하고 원산공자 총파분 제가 연도감각을 좀 알라 그랬지. 맞죠? 연도감각을 좀 알라 그랬지. 신간회가 27년에 만들어졌는데 암태도 소속견인 23년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7번은 이익이죠. 이익의 한전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쉽게 4번이 정답이 나오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이제 18번이에요. 자, 18번을 사실은 저보고 적중을 못했으니까 뭐 욕하시면 제가 이건 달게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허균의 유죄론이에요. 이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한글 소설을 쓴 문제의식이 이제 허균이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황 이인은 아니었을 거고 아마 자 허균하고 유형원 중에서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유형원도 양반 문벌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죠?
아마 3번과 4번 중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유형은 쳐갖고 틀린 사람들은 안타깝죠. 2황과 2를 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허균을 골라주는 게 합리적인 정답인데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다루지 않았으니까 저로서도 뭐 사실 조금 죄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9번은 제가 평상시에 엄청 강조 많이 드렸죠. 맨날 이렇게 문제를 낸다니까. 17세기 건축물과 15세기 건축물 이렇게 섞어놓고 문제를 낸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자, 여러분 20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에 컴마 앞부분은 맞는데 컴마 뒷부분이 진장, 영장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뭡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이제 그 지금 2번 자, 그다음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상급 향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저길 말하는 거죠. 상층 향리, 호장층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자, 뭡니까? 3번에 유향소를 구성하여 지형 지방 양반들이 맞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고려의 지방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훈 속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조선이란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방관이 자, 뭐도 가지고 있다고요? 지방군의 지휘와 훈련을 도맡아서 하는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쉽게 떠올려 본다면 1번이 틀렸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서울시 9급이 지금 보니까 6, 8, 10, 12, 18 요 다섯 문제에다가 변별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9급 일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85점 정도는 맞아야 될 것 같다. 사실 이거 90점 이상 받았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걸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90점 이상 받았으면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기술직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80점만 맞아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서울시 지금까지 내던 스타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약간 국가직 지방직에 비해서 약간 좀 이렇게 특징적인 게 좀 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한두 문제 좀 이상한 문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서울시 9급 자, 추가 시험 분석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